현재 시각 3시 23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삐.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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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수업은 역학적 시스템과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연금 내 몸뚱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 자, 자 운동량과 운동량과 충격 량이라는 알겠습니까? 운동량과 충격량 먼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운동량이 뭘까요? 말 그대로 운동의 양이지. 네. 응? 운동량 어떤 거? 운동하는 물체,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가 나타내는 운동의 정도.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의 정도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운동에 우리가 무슨 P값은 P값은 아니야 P값으로 P로는데 P 하고 나서 보니까 V값에 뭐 있어? 우리가 V라고 하는 값을 뭐라고 하냐면 P는 MV를 이렇게 놓거든요. P는 MV다 이렇게 놓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요거예요. 이 포인트, 이 포인트.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화살표 그려져. 아까 우리 앞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봤는데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봤죠. 아, 속력과 가속도. 이번에는 뭐에 대해 볼 거냐면 뭐에 대해 볼 거냐면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값이라고 하는 게 양의 방향도 있지만 음의 방향도 있어.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하나 살펴본다면 뭐 예를 들어 심유진의 물체가 있어요. 이 심유진의 물체를 얼마의 힘으로? 5N의 힘으로 땡겼어. 5N의 힘으로 땡겼어.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땡기고 있으니까 현우가 이제 도와주려고 선생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으니 어떻게 했냐면 2N의 힘으로 도와줬어. 2N의 힘으로 도와줬죠. 도와줬어. 이거는 도와주는 거야? 방해야. 방해하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방해입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반대 방향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거는 도와주는 거야? 방해야? 방해라고. 왜 그래? 방향이 어때? 달라요. 달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얼마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지. 얼마의 일? 3N의 힘을 지금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합력이 3이잖아. 왜? 방향이 다르니까. 우린 여기서 주목할 게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 방향이 존재하는데 힘이라고 하는 방향이 존재하는데 속력이라고 하는 게 뭐다?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의 값이 이동거리의 변화량이잖아요. 시간 변화에 대한 이동거리의 변화량. 그 어떻게 예를 들어 어떤 지점이 있는데 어떤 지점이 있는데 내가 이 지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동을 했냐면 얼마만큼 이동을 했냐면 자 이걸 좀 이해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볼게요. 여기 A 지점이 있고요 여기에 B 지점이 있고요 여기에 C 지점이 있다고 칩시다. C가 있어.
각각의 직선 거리는 얼마냐? 각각의 직선 거리는 얼마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100m. 여기 100m. 여기는 한 150m 정도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냐면 처음에 어디에 있었냐? 처음에 내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내가 B로 이동을 했어. B로 이동을 했습니다. B로 이동을 했어. 그 다음에 B에 갔더니 내 현웅이를 잡으러 갔는데 현웅이가 여기 없는 거야.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PC방, PC방. 현웅이 잡으러 PC방 갔는데 PC방이 없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아저씨 어디 갔지? 그 다음에 당구장으로 같이 이동을 했어. 당구장 이동했어. 그럼 내 총 이동 거리는 얼마예요? 총 이동 거리는 얼마야? 총 이동 거리는 얼마야? 400. 400m. 하늘의 총 이동 거리는 얼마입니까? 400m를 이동을 했어. 그치? 네. 그때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그래도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 차이가 안 나잖아.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근데 이제 싸먹싸먹 걸어갔다 왔지. 두리번 두리번도 하고 해야 되니까 4분이 걸렸다고 쳐요. 4분이 걸렸어. 그럼 나의 속력은 얼마야? 나의 속력은 얼마야? 100m. 100m. 퍼 미닛. 미닛.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속력은 100m 퍼 미닛이 되는 거야. 근데, 속력은 이제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 변화량. 이렇게 구해주는 게 맞아. 속력은. 근데 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위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위치의 변화량. 알겠어요? 그럼 내가 몇 미터를 갔든 결과적으로 나는 어디로 간 거야? C로 갔지.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 갔어? C쪽으로 얼마를 간 겁니까? 100미터를 간 거야. 그럼 시간은 얼마? 시간은 얼마 걸렸죠? 4분. 4분이 걸렸지만 100미터 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는 얼마가 되느냐? 이쪽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방향이야. 난 얼마야? 속도는 얼마였다. 속도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변이 값은 얼마야? 100, 같이 100. 네. 근데 얼마가 4 걸렸으니까 25 미터 퍼 미닛이 되는 거야. 이렇게 달라지는 거. 속도라는 건 이런 거. 속도라는 건 이런 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이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왜 그러냐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물체에 가더라도 내가 여기 운동량이 이만큼 있었어. 근데 내가 반대방향으로 힘을 딱 줘버리면 운동량은 증가의 감소예요. 감소하고 가드마에 힘을 주면 운동량 증가하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뭘 가죠? 변위라는 걸 가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힘을 가했느냐 라는 거에 따라서 변위가 달라지게 되고 운동량도 차이점이 좀 발생하겠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라는 건데 운동량의 크기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있다고 할 때 두 물체가 질량이 같아요. 질량이 둘 다 m으로 같은 두 물체가 있을 때 얘의 속도값은 얼마냐면 얘는 v야. v. v예요. 여기는 얼마냐? 2v야. 그럼 운동량은 누가 더 큰 거야? 밑에 게 더 크지. 얼마나 더 커요? 두 배 더 크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똑같 이번에 서로 다른 물체가 있어요. 자 얘가 있고 그 다음에 퍼링이 하나 있어. 퍼링이 자 빨간 애는 질량이 얼마냐면 m이야. m이 m이에요. 네, 그렇죠. m이죠. em입니다. em
m이죠. 네. m입니다. 그랬을 때 둘 다 속도가 얼마냐면 여기도 v, 여기도 v 라고 한다면 운동량은 누가 더 큰 거야? 밑에 거. 밑에 게 두 배 더 크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운동량 크기는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고, 운동량의 방향, 운동의 방향은 뭐와 같다? 속도의 방향과 같은 겁니다. 운동의 방향. 얘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일로 움직이고 있고, 얘도 일로 움직이고 있지.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은 일치한다 라는 개념을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뭐에 대한? 충격량에 대한. 충격량에 대한 건데, 자, 이거는 뭐에 대한? 물체에 대해서. 물체에 대한. 솔직히 약간 말장난인데, 물리는 물체의 운동의 정도가 운동량이지. 물체에 대한 충격의 정도가 뭐예요? 충격량이요. 그치. 약간 말장난 같은 개념이에요. 약간 지금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충격의 정도인데, 이거를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떻게 나타나냐? I가. I로 나타나는 충격량은 I입니다. I인데, 뭘로 나타나냐면, 힘의 크기, F. F의 T야, T. T값으로 나타나죠. FT입니다. 알겠어요? 힘과 시간으로 우리가 충격량을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충격량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프를 또 하나 그려보자면 충격의 정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가해지는 힘이 세지면 충격량은 클 테고,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은 커지잖아. 네. 그치? 그럼 이 충격량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시간 FT 그래프, 힘과 시간 그래프. 힘과 시간,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알짜 힘이겠죠. 힘이 가해질 때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어떠한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합니다. 일정한 어느 시간 작용을 했어. 그러면 이때 이거의 넓이는 뭐가 됩니까? 이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의 힘을 곱해준 거잖아. 충격량. 그치, 이게 뭐가 돼요? 충격량의 크기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충격량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다른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거는 힘이 일정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 이번에도 역시나 시간 힘 그래프로 나타내보는데, 이번에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일정하지가 않아.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을 했어요. 자, 여러분 충격량 구해보세요. 구해보세요. 딱 나눠서 옆으로 하면 돼요. 딱 나눠서 어떻게? 옆으로. 옆으로? 오케이. 잘라붙여? 네. 이렇게 잘라붙여? 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그 평균? 이걸 미분과 적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이거를 나중 가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식을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최대의 힘, 여기가 최소의 힘인데,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평균 힘이 되는 거지. 평균 힘을 구해다가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습니까? 자, 충격량이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를 잘하려면 수학도 잘하셔야 돼요. 공식 뒤지게만 여기면 과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은 이과인 거예요. 특히 물리, 수학 겁나 잘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태까지 봤던 식들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인데 속도가 속도 있죠. 수학에도 나옵니다. 수학에 속도가 속도 나와요.
구하는 형식도 비슷해. 근데 미적분으로 해서 풀어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충격량을 우리가 이제 구해줄 수가 있었고,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이 운동량과 충격량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걸 알아야지. 운동량과 충격량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인데,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가속도를 한번 데꼬아 볼게요. 우리 가속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지? 가속도 어떻게 구해?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가속도 어떻게 구해? 몰라요. 가속도는 시간 변화량에 대한 속력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면 되겠지. 그러니까 t분의 뭐가 됩니까? v. 이게 속도 값이에요. 근데 아까 a는 또 뭘로 정리했습니까? 아까 뭐 있었어? f는 ma가 있었어. a는 또 뭘로 정리됐어? a는 m분의 f로 정리가 됐지. 그럼 이건 또 뭐랑 같아? m분의 f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가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크로스에서 곱해도 뭐가 같아? 같은 값이 나오죠. 크로스에서 곱해서 같은 값이 나오니까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m 이거는 뭐랑 같다? f T랑 같아. 봤던 이건 뭐고? 운동량이고, 어? 여기는 뭐고? 충격량이다. 이렇게 나오죠?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충격을 가해주면 뭐가 바뀐다? 운동량이 바뀔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를 볼 수가 있느냐? 어떤 걸 볼 수가 있느냐? 자, 충격을 줘요. 충격을 줘. 어떻게 충격을 주냐면, 자, 힘을 가해서 어떻게 해? 일정한 시간 동안 힘을 가했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랑 같은 거야? 어떻게 돼요? 뭐의 변화랑 같아지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랑 같아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해? 나중에 운동량에서 뭘 빼준다? 질량 변화 없으니까 처음에 속도를 빼주면,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뭐가 나와? 충격량,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았느냐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뿅,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어. 얘는 m이고 v1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어. 내가 여기다가 충격을 빵 줬어. 뻥! 네, I 이렇게 충격을 다 줬습니다. 그럼 이때 나중에 얘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움직였느냐? M V2 이게 어떻게 되겠냐? 여기에 관계, 이때 내가 준 충격량이 얼마냐 라는 걸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지. 이게 대략 무슨 말인지? 어? 이 말도 어렵나? 어떤 거냐면, 공이 이렇게 잘 굴러가는데 내가 뒤에서 빵 때렸어. 공을 톡 쳤어요. 그럼 공이 더 빨리 가든지 아니면 느리게 가든지 할 거 아니야. 그치? 예? 느리게 가요? 아니, 반대편에서 치면 느리게 가겠지. 아. 반대편에서 치면 이렇게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렇게 톡 때렸어. 근데 어차피 충격을 탁 살짝 줬잖아. 굴림이 굴러가는데 이따가 바위가 굴러. 내가 손으로 톡 때렸어. 바위 속도가 눈꽃만큼이지만 줄어들든 늘어들든 하겠지. 이런 관계로. 알겠죠? 그러면 충격량에 따라서 운동량이 어떻게 바뀌느냐? 충격량에 따라서 운동량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정지에 있는 물체가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때 내가 여기다가 I 충격량을 딱 줬어. 그랬더니 물체가 처음에는 V로 움직이더니 이제 뒤에서 힘을 빡 줬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번에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EV로 딱 움직이는 거야. 속도가 두 배 증가했어. 알겠지? 속도가 두 배 증가했어. 그러면 똑같은 물체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충격량을 두 배를 줬어. 그럼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충격 이 정도 줬을 때는 2V였어. 두 배를 주면 4V. 이렇게 되죠. 자, 이 I 값이 얼마인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해?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처음 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자, FT잖아, FT. I값. I값 얼마 바뀌었어요? 속도가 두 배 바뀌었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증가한 거야? 원래 얘는 얼마였는데? MV였지. 여기 얼마가 증가한 거야? MV가 또 증가한 거지. 이게 뭐야? 이게 I값이잖아. 이게 I값이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얼마가 나왔어? EMV가 된 거다. 이렇게 됐죠? 그치? 그럼 EI는 얼마겠어? EM 이거겠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 EI 결과 값은 얼마야? 3. 속도는 3배가 된 거지. 원래 이게 1000 속도였으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그러니까 더하기를 해주면 된다. 알겠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 물체를 가는데, 물체를 갑니다. 물체를 가는데 뒤에 또 이런 물체가 있어. 얘가 빵 때리면 얘는 얼마 속도가 있었냐면 이런 속도로 M 이렇게 가고 있었어. 가면 어떻게 될까? 얘의 질량도 M이라고 해봐요. 그럼 가면서 얼마? 충격을 딱 줬겠지. 빵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닿게 되면 어떻게 돼? 닿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얘는 얘한테 충격을 얼마 주는 거야? I만큼 주게 되고. 근데 얘가 I만큼 주니까 얘도 얼마 주겠어? 이쪽으로 I만큼 주겠지. I 다시 무슨 관계예요? 작용 반작용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고? 질량이 같다면 얘는 뭐하고? 정지하고.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 V값으로 왔다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이동을 하겠지. 여러분 당구 이런 거 좋아하죠? 당구. 네, 당구. 빵 치면 공 빡 쳐서 이게 튕겨나가잖아. 네. 그럼 그 뭘 주는 거야? 충격을 빡 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고. 그럼 이러한 충격량을 늘려주는 방법. 충격량을 늘려준다라고 하는 건 힘을 키우든가 시간을 키우면 되잖아. 그치? 그럼 충격량을 늘려주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 충격량을 늘려주는 방법. 뭐 하면? 힘의 크기를 더 키우면 되지. 야공이 날아와. 내가 이렇게 휘두르는 거라. 응? 뭐, 누구 막, 2대5 이런 애가 휘두르는 거라. 힘의 차이가 확 나죠. 어? 힘이 커지면 어떻게 돼? 충격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더라라는 거.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지속시간을 뭐 하면? 늘려줘라라는 거. 지속시간 늘려줘라 라는 건데, 내가 공이 이렇게 와요. 손으로 탁 때리는 거랑 올 때 이렇게 쭉 미는 거랑 뭐가 더 멀리 날아가겠어? 공이 미는 게 더 멀리 날아가죠.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아까 충격의 크기라고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동일한 힘을 주더라도 충격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대포 있잖아. 대포 있죠. 대포는 뭐가 길어? 포신이 길죠. 포신이 길게 돼 있어. 왜? 여기다가 대포를 놓고 빵 하고 쏠 때, 이때 내가 힘을 준단 말이야. 힘 F를 줘. 근데 포신의 길이만큼 뭐가 늘어나는 거야? 시간이 늘어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충격량은 어떻게 되더라? 증가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권총은 멀리 날아가, 쬐끔 날아가. 쬐끔
조금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 총신 긴 거는 총신 긴 거는 멀리 날아가죠. 그 군대 가면 K5 권총이 있어. 빵빵 쏘면은 몇십 미터, 30m 내외로 이제 갑니다. 근데 K2 이런 거 200m까지 쏠 수 있어요. 물론 더 멀리도 가는데 조준이 안 돼서 이제 스코프 달면 좀 더 사죠. 유사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총신이 길어질수록 유사거리가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안전성을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전성을 어떻게 증가를 시키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관성을 생각을 해보면 되지. 관성을 생각하면 되죠. 관성을 생각을 해봅시다. 지웁니다. 지금 되는 거예요? 뭐? 영상 보고 정리하세요.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돼요. 그런 거지.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돼. 할 수 없어. 자, 자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해서? 관성에 대해서 볼 텐데, 관성. 자, 관성. 관성이란 게 뭡니까? 정지방. 그러니까 외부에 뭐가 작용하냐 할 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가 뭐 하는? 물체가 뭐를?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말이 길다. 힘들어.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인 거다. 관성이죠. 발 아파. 자, 그래서 이 관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어디에 살펴볼 수 있습니까? 버스 같은 거 타면 버스에 이렇게 타고 있어요. 버스가 예를 들어 출발을 합니다. 웅 하고 출발을 해요. 부릉 하고 출발을 해요. 그럼 내 몸은 어디로 밀려? 뒤로. 뒤로 밀리죠. 왜? 나는 뭐 하려고 하는데? 정지에 있으려고 하는데 이 버스는 어떻게 돼? 앞으로 가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몸 정렬 성질 때문에 뒤로 밀리게 되는 거지. 혹은 내 버스가 뭐 할 때 갑자기 뭐 했어? 급정거해. 그럼 내 몸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뻥 하고 튕겨나온 거지. 왜? 내 몸은 어떤 상태? 운동 상태이기 때문에. 여긴 정지 상태고 내 몸은 운동 상태였어. 버스가 가던 길을 따라서 이렇게 뻥 가려고 하는 거지. 이러한 관성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해요. 뭐 이렇게 못을 박는다든가, 이렇게 통통 자루에 이렇게 통통 튀겨주면 이렇게 꽂힌다든가, 못 박는 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이용을 하는데 이 관성이 예를 들어 이런 우리가 자동차를 부르르 타고 가요.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있어. 차 갑니다. 자 정교하게 자동차를 비둘게. 참 정교하죠? 자동차가 어떻게 됐냐면 벽에 딱 들이받았어. 뻥 들이받았습니다. 쾅! 그럼 이제 뭐가 와? 충격이 오겠지. 작용 반작용에서 내가 뭐 한 만큼? 운동량만큼. 운동량만큼 뭘 받아? 충격을 받겠지.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쵸? 그럼 내가 여기 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타세요. 내 몸 작살 나는 거지. 내 몸이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충격량의 그래프를 보자면 선이 이건 이상한데 여기다 그릴게요. 충격량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 시간 이때 힘 그럼 들이받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 힘을 강하게 받겠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힘을 딱 받습니다. 내 그때 내가 느끼는 충격량이 이만큼.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떻게 보면 다 부서지겠지. 그럴 때 여기에 뭐가 설치가 돼 있어. 에어백이 짠 하고 설치가 돼 있어. 에어백이 짠 하고 설치.
에어백은 뭐 쿠션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제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충격 완화를 해주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건 충격력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가 바뀌는 거냐? 에어백이 터지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지속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때 첫 번째 에어백 없을 때 부딪혔을 때 평균 힘이 여기라면, 에어백이 있을 때 평균 힘은 어디야? 이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힘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충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게 되는 거죠. 지속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원리가 또 어디에 있는, 여러분이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그냥 뽕 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 여러분 무릎 아작납니다. 여러분 무릎 작살나요. 어떻게 해?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 무릎을 살짝 굽혀주잖아. 그러면 착지하는 뭐가 늘어나서, 시간이 늘어나서 내 몸이 감내해야 될 최대 충격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거지.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고층 건물에서 이번에 신강함께 봤어요? 네. 신강함께에서 차태현이 맨 처음 딱 뛰어내릴 때 뭐 있어? 쿠션 있지, 쿠션. 그 쿠션, 만약에 쿠션 옆이 이렇게 똑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빨간색 물감 톡톡 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나타내 본다면 짧은 시간에 강한 충격을 빡 받는 거지. 충격을 이따만큼 받는 거야. 충격량이 이 정도라고 할 때 내가 일단 뭘 설치했다? 쿠션을 이렇게 딱 설치했어. 그럼 떨어지면서 어때요? 이게 움푹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움푹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움푹 딱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충격량은 어때? 이 두 개는 뭐예요? 같습니다. 충격량은 같지만 대신 뭐가? 지속시간이 길어지면서 평균 힘 자체가 많이 감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내 몸을 지킬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알겠죠? 그래서 에어백이나 이런 것들, 뭐 쿠션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어. 애초에 뭘? 관성 레이션 안 받으면 되잖아. 관성 레이션 안 받으면 내 몸이 잘 고정돼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뭐해? 안전띠 착용하는 거죠. 만약에 안전띠 착용인 상태에서 금상도잖아? 어떻게 하면 여기가 멍이 빡 들어요. 순간적으로 빡 받잖아. 내 몸을 잡고 있으니까 충격은 받되 튕겨나가는 건 방지를 하는 거지. 죽음은 면할 수 있죠. 되게 안전띠인데 물에 빠지면, 아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건 다른 문제죠. 어디 빠지면요? 안전띠를 하고 있는데 물에 빠졌어. 뭐 그거는 모를 일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띠 풀고 나가야지. 문 열어놔야죠. 그때 유리창을 깨야죠. 문이 안 열립니다. 물에 빠지면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아 진짜요? 유리창 못 깬다던데. 옆에 유리 깰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 같은 데 보면 그 망치 있잖아요. 손망치. 그럼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 그건 있는 거예요? 그건 장승용이니까. 아, 유리창 깨고 나가라고 있는 거예요. 사원에서 유리창 깨고 나가야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더라.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 책에 보면은 그거 있어. 집더미, 지푸라기 더미에 차가 부딪히는 거랑 벽에 차가 부딪히는 거랑 충격량 가치가 다를까? 충격량은 같겠지. 하지만 뭐가 다른 거야? 문제. 문제가 있더라고. 근데 운동량은 어때?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왜 비가 더 파손이 많이 돼? 단기간 동안에 받으니까 그렇지. 짧은 시간 동안 힘을 강하게 받아서 파손이 더 많이 되는 거야. 알겠죠? 평균 힘은 비가 더 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